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기본적인 영문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동사 중에서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것을 공부를 했죠. EG4K 102에서 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은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은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은 의문문이 됐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들을 갖다가 일반 동사라고 그러는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그 동사 앞에 don't, doesn't, didn't를 붙이고 그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milk.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문 할 때는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바꾸죠. 않는다. 그 않는다가 영어에서는 do not입니다. do not. do not. do not을 줄여서 don't. don't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I do not like milk. 예, I don't like milk.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You work hard. 너는 일을 열심히 한다. 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You don't work. You don't work hard. You do not work hard. 말이죠. 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부정어는 don't. 또는 이게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Ari goes to the park. Ari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Ari go to the park가 아니라 Ari goes to the park. Ari는 공원에 간다. Ari는 공원에 간다. 현재형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면은 Ari doesn't. don't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doesn't 여기에는 이제 goes가 아니고 원형으로 바꾸라는 건 go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Ari doesn't go to the park. 이렇게요. 두 가지죠. 하나는 doesn't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go to the park. 만약에 과거 같으면은 Ari went to the park yesterday. Ari는 어제 공원에 갔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과거를 부정할 때는 don't가 아니라 didn't를 didn't. didn't는 did not의 약자입니다. I didn't. Ari didn't go to the park. 여기도 이제 didn't went가 아니라 went는 과거형이죠. 현재형은 go니까 Ari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고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동사 앞에다가 do not을 붙이라는 얘기. do not. 그런데 3인칭일 때는 does not을 붙이고 과거일 때는 did not을 붙이는데 do not은 줄여서 don't라고 그러고 does not은 줄여서 doesn't라고 그러고 did not은 줄여서 didn't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예 문장을 갖다가 철저하게 외우면 됩니다. I like milk. 부정 만들어 하면은 I don't like milk 하면 되죠. You work hard. 부정 만들어 그러면 You don't work hard. 이렇게 don't만 집어넣으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Ari goes to the park. 이게 3인칭일 때는 언제든지 복잡한데 Ari goes to the park 하면 goes to the park를 갖다가 3인칭일 때는 do가 아니라 doesn't를 쓰라고 그랬죠. Ari doesn't goes to the park. 그런데 goes를 갖다가 뭘로? 동사 원형으로 바꾸니까 Ari doesn't go to the park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ri went to the park yesterday. Ari는 어제 공원에 갔다고 그럴 때는 공원에 안 갔다고 그러면 Ari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Ari didn't went to the park yesterday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Ari didn't go to the park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비동사의 문문은 어땠습니까? 주어고 비동사만 바꾸면 됐죠. 순서를 갖다가 I am a boy 하면 am I a boy 이렇게 주어고 I a student 하면 you a student 하면 I a student 이렇게 주어고 동사만 바꾸면 되는데 일반 동사에서는 일반 동사에는 그 앞에다가 do나 does 나 did 앞에나 똑같습니다. do 나 does 나 did를 붙이고 이것도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do로 물어보면 이것도 질문이죠. 비동사로 질문할 때는 Are you a boy? 하면 뭐였어요? Yes, I am. I am. I'm a boy. 또는 No, I am not. I'm not a boy. 이렇게 yes, no로 답변할 수가 있었죠. 그럼 일반 동사는 do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이것도 Yes, I do. No, I don't.로 답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에 대한 답은 Yes, 주어, does, do, does, did. No, do, does, did not. 그걸 줄여서 don't, doesn't, didn't.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를 예문을 보고 하면서 좀 쉽죠. You like milk.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 이게 병사문이죠.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 하면 you like milk. 그 앞에다가 뭐를 붙여라? do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주 앞에다가 do를 붙여라.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Do 대문자로 쓰고 U자가 소문자가 됐죠? Y-O-U U자가 Do you like milk? 하고 이렇게 question mark를 붙이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때는 Yes, I do. No, I don't. 더 길게 하면 Yes, I like milk. No, I don't like milk. 이렇게요. No, I don't like milk.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으로 Ari went to the park yesterday. Ari는 어제 공원에 갔었다. 그러면 Ari 앞에다 뭘 붙이라고? do인데 과거니까 did로 바뀌었죠. did Ari. went는 이제 뭘로 바꿔요? go로 바뀌죠. did Ari go to the park yesterday? did Ari go to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답은 yes she did. no she didn't. 됐죠? 그러니까 문법 자체를 보면 굉장히 뭐 까다롭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예문을 봐가면서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 앞에 do를 붙이고 주 앞에 do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라. 3인칭 다수일 때는 do 대신에 does, 과거일 때는 do 대신에 did를 붙여라 하는 것이 부정문과 음문을 만드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이걸 테이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I, you, we, they 다 모두 똑같습니다. Do not, don't, do not, don't. 그렇죠? I don't, you don't, we don't, they don't. 뭐일 때만?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로 붙이란 말이죠. He doesn't, doesn't입니다. He does not, she does not, it does not. 이렇게 그러고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다. 그 다음 과거형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did not입니다. 이것은 어디는 뭐 I건 you건 뭐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did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문장 예를 들으면 You play the violin. 너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You play the violin. 너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you don't play the violin. 동사 앞에 don't를 붙이라고 그랬죠. You do not play the violin. 줄여서 you don't violin을 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he drives a car. 그 여자는 자동차를 운전한다.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drives니까 she니까 She doesn't do가 아니고 doesn't. drives a car의 drives는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동사 원형으로 drive a car. 됐죠? 다시 You play the violin. You don't play the violin. She drives a car. She doesn't drive a car.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do를 붙이라고 그랬죠. 주 앞에 do를 붙이는데 3인칭 단수일 때는 do 대신에
자, I, you, we, they 전부 다 do를 붙입니다. do 주어 동사 원형. 그런데 3인칭 단수일 때 이 he, she, it일 때는 does를 붙이라고 그랬고 과거일 때는 뭐 모두 다 did를 붙인다고 그랬고 did를 붙여. 과거일 때는 좀 편하죠.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형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만 이렇게 does를 붙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역사적으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회화를 하려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쓰는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겠죠? 그냥 뭐로 전부 다 do를 붙이게 한다할지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붙이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문에서 you play the violin 하면 물어보려면 do you play the violin? 그리고 끝을 넣습니다. do you play the violin? 예, 의문문을 할 때는 끝을 올리는 겁니다. do you play the violin? are you a boy? are you a girl? 이렇게 의문문일 때는 끝을 올려서 읽습니다. do you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she drove a car yesterday. drive의 과거가 drove죠. 운전한다. drive, drove. drive, drove. 그러면 did she drove는 drive라고 하고 a car yesterday 이렇게 원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뭘 붙여라? 앞에다 do를 붙여라. 주어에다 do를 붙여라. 그런데 3인칭 단수일 때는 do가 아니고 does로 하고 과거일 때는 do가 아니고 did로 해라. 그리고 동사는 전부 다 뭘로? 원형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고 정리를 하면은 좀 간편하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것들을 한번 실제 연습을 삼아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차려서 바르게 그리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봅시다. She doesn't likes cheese. She doesn't like 뭐의 부정문이죠? 부정문에 doesn't 이렇게 부정문을 doesn't를 붙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She doesn't likes가 아니라 she doesn't like cheese로 이렇게 s를 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ou didn't like the milk. 너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다. 안했다. 과거에 좋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didn't liked가 아니라 like로 바꾸라고 그랬죠. 둘 다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야 되는 걸 안 바꿔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I live in Seoul. 나는 live in Seoul.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Tokyo. I live in Washington. I live in New York. I live in London. 나는 어디에 삽니다? I live in 대전. 저는 대전에 삽니다. I live in 대전.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 앞에다 don't를 붙이라고 그랬죠? I don't live in Seoul. 이렇게 I don't live in Seoul. 그 다음에 he goes to the school. 그는 학교에 갑니다. He goe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He 이제 goes니까 doesn't라고 그랬죠? 3인칭 다수니까 He doesn't goes to the school인데 이제 goes를 뭘로 바꿔야 되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He doesn't go to school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swim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They swim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까? 뭘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은 They don't. They don't swim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될지 하는 말 때는 they don't swim every morning 이게 됐죠. 그 다음에 she bought some flowers. bought는 사다 그 말이죠. buy b-u-y buy 뭐뭐 사다. she buys 3인칭 단수일 때는 I buy some flowers.
I buy some flowers. She bought some flowers. 그 여자는 약간의 꽃을 샀습니다. 꽃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정을 하면은 She didn't죠. 과거니까 didn't. bought의 현재형은 뭐예요? buy죠. She didn't buy some flowers. 로 고치면 되겠죠.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치고 답까지 쓰라고 그랬네요. You cleaned the house yesterday. You cleaned. 너는 깨끗하게 the house yesterday.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 말이죠. You cleaned the house yesterday. 이걸 의문문으로 하면 뭘 앞에다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do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3인칭 단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yesterday니까. 그러니까 yesterday일 때는 do 대신에 did를 쓰라고 그러죠. Did you clean the house yesterday인데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Did you clean? Did you clean the house yesterda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Yes, I did. No, I didn't. 그렇게 답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ri stays at home. Ari는 집에 있습니다. Ari stays at home. Ari 집에 있니? 이렇게 물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건 3인칭 단수니까 thus가 돼야 되죠. Thus Ari stay. 뭘로 바꿔야 돼요? 동사 원형. Thus Ari stay at home. 그러면 답은 Yes, she does. No, she doesn't. 자,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끝을 올리라고 그랬죠? Did you clean the house yesterday? 이렇게 yesterday. 또 Does Ari stay at home? 이렇게 끝을 올리면은 Yes, yes, she does. No, she doesn't. 자, 답을 볼까요? 다시 답을 보면서 합시다. She doesn't like cheese 하면은 뭐예요? She doesn't like cheese. 아, 이건 뭐예요? She doesn't likes가 아니라 She doesn't like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You didn't like the milk. 그게 또 마찬가지죠? You didn't like가 아니라 You didn't like milk. 동사 원형으로 바꾸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정은 Don't, doesn't, didn't만 붙이면 되죠? 어디에다가? 동사 앞에다가요. 그러니까 I live in Seoul. I don't live in Seoul. He goes to school. He doesn't go to the school. 동사 원형으로 바꿨어요. They swim every morning. They don't swim every morning. She bought some flowers. She didn't buy some flowers. 동사 원형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동사 의문문으로 바꾸고 답발이 쓰라고 그랬죠. You cleaned the house yesterday. 하면 과거니까 did. Did you clean the house yesterday? Yes, I did. No, I didn't. 점이 있어야 됩니다. No, I didn't. 그 다음에 Ari stays at home.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Does Ari stay at home? 그랬죠? Does Ari stay at home? 물어보면은 Yes, she does. No, she doesn't.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알아? 동사 앞에 don't를 붙이라 했죠. Don't. Do, not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를 붙이고 과거형일 때는 didn't를 붙여라. 그렇죠? You play the violin. You don't play the violin. She drives a car. She doesn't drive a car.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알아? do를 붙여라. 어디에다가? 주어 앞에다가. 주어 앞에다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did를 붙여라. You play the violin. Do you play the violin? 끝을 올리라고 그랬죠? She drove a car yesterday. Did she drive? 동사 원형으로 보시고 a car yesterday. 됐죠? 이건 이제 연습한 문장이고 이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드는 그런 영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화국이고요. 제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를 갖다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읽을 때는 덥덥덥 그럽니다. W에 차자를 따서 덥덥덥 덥덥덥 이화국 come. 이게 제약 사이트니까요. 여기 가면 여러분이 EG4K를 비롯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는 EG4K, 이 강의는 EG4K 103이고요. 첫 단계는 100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앞에는 EG4K 102, 이 시간은 103, 다음 시간은 뭡니까? EG4K 10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교수를 검색하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동사의 다른 형태를 갖다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